미래 신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사업을 포항시가 선도합니다. 우리 생활 속의 안전부터 재난 안전까지 로봇 기술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안전도시 포항을 만드는데요. 안전로봇 실증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7일 영일만 3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안전로봇 실증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안전로봇 실증센터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7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민 안전로봇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입니다. 포항시는 안전로봇 실증센터 건립으로 안전로봇 기술 개발과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안전로봇 실증센터 개소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로봇 분야에서는 붕괴 지역 매몰자 탐지 구조를 위한 협소공간 탐색 로봇 등 재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지능정보 기반의 노약자 보행 지원을 통한 낙상 예측 방지, 소프트 웨어러블 슈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조 현장 자동화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산업 안전 로봇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영일만 3 일반산업단지를 첨단 로봇 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포항이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차세대 첨단 기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화려한 해양 관광 자원과 더불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자랑하는 포항, 관광도시로서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포항 관광 발전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포항시는 경북 문화관광공사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포항 관광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본격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노하우 공유,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중심 맞춤형 상품 공동 개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의 상호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핵심 관광 자원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해돋이 명소로서의 명확한 지역 정체성, 천혜의 해안 절경과 같은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하며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지정된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포항 운하와 송도해수욕장, 죽도시장, 중앙상가 실개천과 야시장, 영일대 해수욕장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관광 자원의 강점을 살리고 글로벌 해양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동시에 관광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했는데요. 포항시는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신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18일 청화면 월포리에서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장애인 근로자,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현재 3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 및 훈련생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현수막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의 기존 시설에 지진 피해까지 겹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장애인을 추가 고용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건립했습니다. 신축 작업장 건물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으로 설계됐으며 맞춤형 복지 공간 등 편의 시설 극대화로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포항시는 2014년부터 추진한 구룡포시장 아케이드 공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경과 보고, 감사패 전달, 내빈 축사로 이뤄졌으며 축하 공연과 함께 흥겨운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구룡포시장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총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5년 1차 구간 100m에 이어 2016년 2차 구간 40m, 2017년 3차 구간 120m, 2019년 4차 구간 150m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2019년 유망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남부정밀, 주식회사 동주산업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하고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는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유망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 뛰어난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 경주 공동 상생발전 형산강 환경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형산강 환경관리 추진 상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포항시는 경주시와의 협업으로 형산강을 통한 양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포원 중앙도서관에서 여성 일자리 톡톡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력 단절 예방 우수 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비롯해 윙크 캠페인, 여성 일자리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일 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서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50여 개의 부스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폐건전지와 새 건전지 교환, 우유팩과 화장지 교환, 캔 압축기 체험과 같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먹거리 장터 등 각종 부대 행사로 시민들이 나누는 기쁨과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포항을 위해 포항시가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70인 시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을 시책에 꼼꼼히 반영하겠다는 포항시의 의지를 가득 담았는데요. 70인 시민위원회의 뜨거운 열정, 포항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여러분 이 명언 알고 계시죠? 정말 진정한 민주정치의 제대로 된 기본 정신을 알 수 있는 명언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포항에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멋진 시민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포항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포항시 70인 시민위원회. 그 열정 넘치는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포항공대의 포스코 국제관 중회의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포항시 70인 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70인의 시민위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작년 연말 지금 해서 저희 포항시 올해가 포항시 승격된 지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는 해, 2019년에 그런 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작년에 포항시에서 각계각층에 여러 층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70인을 뽑아서 그중에서 구성된 70인 위원들께서 이렇게 시와 관련된 좋은 정책이라든지 제안들을 하기도 하고 또 각종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또 호흡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또 시와 관련해서 좀 앞으로의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나 그런 정책 관련 이런 회의들도 같이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좀 더 시민들의 의견들을 우리 정책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더 발전된 그런 포항시를 위해서 한번 힘써보자 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인 시민위원회는 포항시 승격 70년 기념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하고 사업 모니터링과 홍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시민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참여하시게 됐어요? 예, 평소 그 포항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70인 시민위원회 이제 요 상황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최근에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경향도 좀 알게 됐고 또 특히 그 지금 이 이번 리더십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강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속해 있는데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평소에 팀원들한테 제 재능을 나눠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제 교육 받으면서 저한테는 다시 한번 또 리더십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포스텔 리더십 전담 교수와 전문 강사가 공동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늘 70인 시민위원회 분들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달받게 돼요? 네, 그 우리 70인 포항시를 대표하는 70인 시민위원회는 포항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조직이죠. 네. 이분들이 포항시의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의견이나 그런 바람들을 갖다가 또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 시민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포항시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이분들이 역량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정말 고민해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크게는 세 가지 차원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차원의 리더십.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셀프 리더십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들과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 대인 관계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팀, 조직에 대한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 70인 시민위원회 여러분들께는 이 세 가지 차원에 대한 리더십을 역량을 함량하는 데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 70인 시민위원은 포항시의 각종 기념사업을 참여하며 의견 제시와 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2019년에 추진할 신규 기념사업의 아이디어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교육이에요? 네, 지금은 리더십 교육 강화, 역량 강화 3주차 교육으로서 지금 마지막인데 조직 같은 팀원들끼리 조직력을 키우고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임을 함으로써 더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인데요. 포항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민위원회를 통해 전달되고 포항시가 시민과 함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포항 시민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포항 시민들 50만 시민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의 역량을 결집해서 그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최고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요. 또 강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포항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포항시 이 좋은 순환이 앞으로도 쭉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 70인 시민위원회 하면 하이요 예 하이요
네,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기 유배문화체험촌에서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조선시대 대표 유배지였던 장기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문화를 체험 콘텐츠로 개발했는데요. 전통 한지뜨기, 유배주 만들기 등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가을 나들이 계획으로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전통문화 체험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